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인재영이 잘했다고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박선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건 편안하셨습니까? 예. 네. 활약상 잘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인재영이 몇 호시죠? 네, 4호입니다. 4번 타자 4호. 인재영이 4호인데 제대로 지금 홈런 날리셨어요. 네. 자,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박선훈 TV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와, 최근에 구독자 엄청 넣으셨더라고요. 네, 30만 명. 네, 30만 명 정도 네. 넣으셨고요.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후원은 마감됐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야 진짜 말로 없는 치셨네요. 예. 네. 근데 사실 박선호 의원이 처음에 인재영입 되셨을 때 예. 그때 김민석 의원이랑 같이 나온. 예, 처음 여기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의원이 영혼의 동지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아. 저하고는. 근데 그때 사실은 이 전국을 막아내고 있는 예. 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박선호 예.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예, 김민석 동지와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자, 내란 제보 센터를 예. 하나 만드셨더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현판식도 저렇게 예, 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박선원 의원이 예.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 내란 제보 센터랑 상관이 없겠지만 예. 그 특전사령관하고 특임 단장은 공익 제보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의원님과 관계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력이라 그럴까요? 화력이라 할까요? 국회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데 중심 세력이 바로 이 특전사령관과 707 특임 단장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임무 지시는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이 답답했는지 도대체 너희들 부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번 전화를 했고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는 이제 막히니까요. 네. 국회에서 막히니까 곧 150명은 다 찬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도 국회 TV 보면 다 보이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산탄총을 써야 되고 또 그 폭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손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거기 사람도 많고 예. 했을 때 그 명령을 사실상 항명인 줄 알면서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감경되는 거죠. 공익제보자가 되면. 예, 그렇죠. 예. 저 명태균 게 이때 강희경 씨 같은 경우죠. 예. 쉽게 예. 표현하면 양심선언 하고 예. 죄를 감경받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김호준 공장장이 국회 과방에 나와서 예.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병주와 박선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보셨죠? 예, 봤습니다. 핵심 요지는 한동훈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사살하고 북한군이 한 걸로 보이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어요. 뭐 예. 마지막에는 김건희 뭐 개헌으로 통일 대통령 되고 예. 민주 쪽 인사들은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북한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미국 사람을 죽이고 예. 북한을 미국이 공격하게 만들고 예. 뭐 이 과정에 엄청난 증언이 예. 있었어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김호준 씨하고 상관없이 그 하나의 제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그 돼지 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돼지 부대요? 네, 돼지 부대. 그것을 이제 HID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HID가 뭔지 몰랐고 돼지 부대가 뭔지 몰랐는데 우리 팀에서 돼지 부대가 내려왔다. 아, 속초 이쪽에서. 그래서 지금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다. 근데 이 부대는 체포조다. 그리고 일부는 또 감청조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제 국군정보사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저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0여 명이 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이게 체포조냐 뭐냐. 라고 했었고 부승찬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HID 일을 한 적이 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체포조냐. 이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하냐. 그럴 때 사령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북한 인민군을 입고 작전을 한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판교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포를 하든 뭐를 하든 북한 인민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김호중 공장장의 그 증언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네요. 상당히 맥락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김병주 의원은 체포조로 또 이제 그 부승찬 의원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인민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체포조든 또 뭐 암살조든 뭐든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 이 국면에 왜 대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707 특임대는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 자그마치 10여 차례 서울에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테러를 일으키면 이들을 진압하는 훈련을 10여 차례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때 국회에 나와 증언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707 특임대가 노들섬에서 내리는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 바로 앞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북한 사람들이 테러범이 내려왔으니 707 특임대가 진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임대는 여의도에 와서 우리를 잡아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북한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게 주요 역할이라는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네? 북한군 테러리스트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말하는 그러한, 저도 섬뜩했습니다. 한동훈 암살. 또 다른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고 가다가 뭐 어떻게 하는 척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 그렇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어요.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본적인 의문이 네. 야당 인사들을 잡아서 가두고 난 뒤에 그 하면 뭐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쳐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포질 하나가 맞춰줘야 네. 계엄령의 명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 복장을 한 HID가 한동훈을 사살하고 또 북한군으로 부장한 이자들이 민주 쪽 인사들은 지키는 척하고 네. 네? 그래서 미국 사람까지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치게 만들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 뒷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한동훈이 그 체포 대상자 구금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HID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한 20여 명 그리고 속초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5에서 7명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대테러 팀이 서울에 북한의 그 테러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진압하는 훈련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들이 국회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그 계획 내지는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진짜 그 수개월 전부터 발군의 활약을 하셨는데. 네. 와, 속을 그런 이야기들 댓글 되게 많이 봤어요. 박선원 진짜 잘한다. 아이고, 잘한 게 아니고요. 아니, 잘한다가 아니라 예, 예. 국회의원은 결국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예. 요소요소에서 예. 그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계엄령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 임명하기 전부터 예. 경호처장일 때부터 예. 중한파 뭐 계엄선포 시 지휘체계 하면서 예. 계속해서 박선원 의원이 예. 이제 국회에서 저 의혹 제기를 하고 예. 동시에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표까지 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출처 원소스는 박선원 의원으로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또 저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원소스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휴민트 보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징조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경호처에 왜 그 개헌만 되면은 명령 내릴 직속 부대를 왜 그런 식으로 임무를 교체하느냐 이런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국회에서 계속 잡아뗐단 말이죠. 그때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여기서 징후 목록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용산 이전을 왜 하느냐. 그거는 탄핵 대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에게 난도질 당하고 그다음에 혹시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를 구해줄 군부 세력이 없었던 박근혜를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은 검찰은 확실히 잡고 있으니까 군부. 세력만 잡으면 탄핵을 당하더라도 검찰이 이제 난도질을 하지 않으니까 탄핵 당할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용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신원식과 김용현을 양쪽에 딱 채운 거죠. 세운 거죠. 그래서 신원식이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이종섭도 있지만 신원식과 이제 김용현이 육사 37기 38기로서 후배들을 꽉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들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계엄. 그러다가 작년 8월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야당이 뭐 척결을 해버리자고 하잖아요. 쓸어버리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기념사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월 1일 2월 1월 2일 우리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미안하지만. 혹은 천운이 도와서 살아나셨어요. 야, 그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할까. 그러면 이거는 방어적인 계엄이 아니라 공격적인 계엄을 한다. 정말 싹 썰어버린다는 계엄을 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쭉 지금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 있었는데 충안파다 핵심은. 충안파의 그 군 인사는 김용현이 다 한다 해서 용현파다. 충안파에 용현파가 있다. 그래서 김용현이 장관이나 이렇게 핵심 포스트로 나오면 이건 계엄의 신호탄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는데 8월 초에 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셋을 김용현이 불렀다. 김용현이 그야말로 이제 별로 세력이 아닌 구체적으로 그 정부 서열에서는 낮아요. 경호처장이. 그렇죠. 이 경호처장이 세 사람의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서 저녁을 먹고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내렸을 때도 지금도 아직 실감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근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처음에 믿기시던가요? 아니 저는 믿었죠. 아니, 그럴 사람들이다. 충분히 그럴 차다. 네, 그럴 사람들이다. 그건 저 사람들이 그구 중에 그구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작년 7월 8월부터 제가 조정식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만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기 이 무슨 그 이념적인 분포표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 가운데에 있고 이제 좌우 이렇게 진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쪽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극우파다. 맨 오른쪽에만 있다. 맨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우리하고 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할 사람들이다. 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간첩 사건 조작에도 뭐든 할 사람이고 그래서 뭐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국가 세력 운운하더니 이재명 대표가 필습 당하고 김용현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첩보가 딱 그때 저한테 입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기는 게요. 계엄을 해서 야당 인사를 싹 잡아들이고 북한 핑계 돼가지고 전쟁까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이 원하는 게 영구집권인가요? 일단은 매우 좋은 그 장기 집권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장기 집권의 조건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뭐 부정선거다 뭐다 싹 쓸어버리고 보궐선거를 해서 이번에 참여한 장군들한테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검사 등나 아니면 그 유튜버들
같은 사람들로 다 채우면 네. 그러면은 개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개헌. 총통제로 바꾸는 뭐 약간. 그래서 뭐 입법부의 권한을 확 줄여버리고 얼마든지 그 윤석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헌법 바꾸고 뭐 다 하면 되지. 예외 조항 없애버리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런 그 방어적인 그런 그 계엄 계획이 공격적인 계엄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계엄으로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세 사령관 그 첩보를 접했고 바로 그 한 4-5일 뒤에 4-5일 뒤에 허영훈하고 부승찬 의원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상민과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3-4월에 방첩사를 찾아가서 여인영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충한파다. 이상민도 충한파다.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 양기관의 업무협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내지 개협력을 할 경우에 두 기관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네. 거의 동시에 저희가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저 의원님이 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주로 세 분 그중에 네. 이제 박선웅, 김민석 두 분이 개업령 갖고 이제 코너에 몰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라고. 네. 그때 우리 방송했던 것 중에 여기까지 팩트체크가 됐었는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개업령을 건의할 수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을 네. 충한파로 앉혔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개업령 때 뭐 국방부 장관이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 네. 아까 말하는 저 소방사나 특전사나 네. 방첩사 이런 데는 네. 또 자기 라인으로 앉혔다. 네. 그럼 다 준비가 된 거죠. 기초는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냐? 어떤 명분 할 거야? 그것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나 저도 참 힘들었던 게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증거를 내놓으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사실 맞아 그런 이야기 엄청 많았었죠. 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민석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이슈로 싸워줬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전략적 판단을 동의를 해줬고 김병주 의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성 장군이 동감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아무리 갔다가 좋은 첩보를 정보를 갖다 줘도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 두 사람이 다 이제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래 이거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막아보자 추적하자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엄령이 음모라고 했던 자들의 주장 속에서 힌트가 있어요. 네. 야, 뭔 소리냐. 국회가 과반만 있으면 해제시킬 수 있는데 그 말뜻은 머릿속에 이쪽에 분들의 머릿속에 아, 계엄령은 국회 과반만 있으면 해제시킬 수 있어라는 게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 심야에 일어났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표부터 시작해서 본능적으로 국회로 모이는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전부터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추미애 대표님도 2016년 말 17년 그 계엄 문건을 김민석 의원과 함께 확보해가지고 공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계엄 징후가 보이면 그러면은 국회의원회관에 다 모여서 농성을 하든지 우리 차량으로 국회를 뺑 둘러서 우리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탱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고 그다음에 만약에 본회의장을 뺏기면은 의원회관 안에서 또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의장님. 아. 의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의장은 안 됩니다. 그래요? 의장이 이 개회를 하고 부의장이 그 사회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을 수는 있지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 체포 명단에 들어있잖아요. 첫 체포 명단에. 그래서 의장님 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문제가 일어나면 의장님이 피신해서 여기 오셔야 된다. 아,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연습이 돼 있는 상황. 예, 예, 정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걸 멘탈 엑서사이즈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뇌 속으로 이제 훈련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예.
그래서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의장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국회 본청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체크. 의장님 오셨어요? 오셨다는 거고. 그럼 대표님은? 대표님도 오셨대요. 그때 된 거죠, 일단. 사람의 상식적 시각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렇지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계엄령 내린다라고 외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21세기에 지금, 야, 니들이 과반 이상인데 무슨 계엄을 내리냐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딱 그 소식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계속 우리 보좌관이 계속 저한테 특전사가 이상하다. 화요일 저녁에. 혹시 보좌관 그분이 특전사 뭐 그쪽 정보계통도 계십니까? 예, 그렇죠. 있었던 옛날에 나오고 목숨을 걸고 그 아프간 카불에 그 인지석방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친구는 아주 30대 초반 젊은 친구였는데 가보니까 뭐 이 친구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인범 장군이 권총 하나 딱 주니까 갑자기 밤새 아팠던 배가 다 나았고 했던 그런 친구가 제 보좌관입니다. 자, 그럼 계엄령 예언했던 근거는 일단 들어봤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이 마지막 담화에서 그런 뉘앙스잖아요. 전에도 말한 것처럼 약 겁만 주려고. 겉만 주려고 이제 절박해서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해칠 생각도 없었고 그랬지만 어제 그 담화하기 전에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긴 한데 다 불법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싹 쓸어버릴 싹 이번에 정리해버리자. 지가 저기 그 홍장훈 1차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홍장훈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보니까 14명에서 16명을 1차 체포 대상으로 했는데 아니 당의 대표들 한동훈, 이재명, 조국, 김민석 최고, 정청래, 박찬대 등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마도 이리 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한남동 공간에서 아마 체포도 그쪽 어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지랄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리 와 계신 거예요. 다 실패. 예. 네. 민주당 그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게 그 저희가 이제 5.18을 겪었잖아요. 예. 네. 네. 김민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식 의장님도 그렇고 네? 이재명 대표님도 나중에 그서 봤잖아요. 5.18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막은 거예요. 저들이 허술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8시 20분에 네? 저녁 식사 마치고 8시 20분에 총리한테 계엄한다고 통보하고 그 시간에 안가에서 윤석열이 직접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한테 10곳 확보 대상지 목표물을 제시했고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이미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경찰은 싹 준비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실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겁만 주려고 했다는 일종의 이제 형사법적으로 보면 약간 과실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근데 막아서 굉장히 치밀하게 고의적으로 준비한 확신범들이잖아요.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가장 핵심적인 특수부대들이 4개 이상이 동원된 그러니까 사령부만 4개 이상인 거예요.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거기다가 정보사, 거기다 오늘은 사이버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붙어 있는 5개의 특수부대 사령부가 동원됐어요. 대통령이랑 같이. 이게 장난입니까? 그리고 시작은 8시 20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발표는 10시 28분에 했고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실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행 준비는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실제로는 3월부터. 심지어 여의도에 침투한 훈련까지 했다는 것 중 10여 차례 했고. 의원님 물어보신 거죠. 수방사 담당자. 특전사. 특임단장에게는 누가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산탄총 들러왔다는 얘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게 저 산탄총이 지금. 예, 산탄총 여러분들은 이제 테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빈라덴 잡으러 갈 때도 그렇고 철문 같은 게 딱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쏴가지고 이 자물쇠 같은 거 때려 부수는 거고 그렇게도 안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띠로 생긴 폭약 을 부착하고 그걸 폭발시키는 내관으로 연결해서 스위치 눌러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산탄총이라고 하면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꽁 잡던 공기총이 아니고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러니까 여러 개 총알이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그 특정 부위 한 뭐 30cm, 50cm를 집중적으로 그 총알이 나가가지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들 의원들이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향해서 쏘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그 다선 의원들이 국회에 가시면은 다선 의원들이 맨 뒷줄에 쫙 앉아 계시잖아요. 당 지도부가. 예. 어? 거기에 문에 딱 폭발 장치에서 폭발을 해버려. 그럼 그 문이 얼마나 육중한데 거기 폭약하고 폭발하고 그 문에 그 여러 폭발 잔해들하고 이것들이 제일 뒷줄에 앉아 있는 우리 지도부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도부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그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유, 네? 그러니까 광주 학살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의회 이 대명천지에 거기를 폭탄으로 터뜨려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싹 십몇 명 이상 적어도 12명 이상 전 죽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을 장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전사령관이나 이 특임대장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부대원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령관이 하지 말자고 대통령의 명령을 안 따라서 그런 거지. 이건 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보도에요. 예. 민주당이 계엄 그 2차 계엄 계획 관련한 예, 예. 뭐 문서가 공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로 봤거든요. 그 2일차. 2일차? 2일차.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런 거죠. 1시 2분에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뭐 특전사나 이런 부대들은 그 1시 9분에 알았대요. 9분에. 그래가지고 야 이제 끝난 것 같다. 해제하려고 했다. 그러는데 1시 30분에 안보실장 신원식, 그다음에 안보실 2차장 인성환, 그다음에 국방비서관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합참 지휘통지실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박안수 겸사령관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합동참모부 지휘통지실에 있는 결심지원실이라는 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뭐 들리는 말은 뭐 계속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2차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1시 40분에 1시 30분에 출발했고 1시 40분경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장관 보좌관 같은 사람한테 국회법 그 법령집 갖고 와라 해가지고 보고 나서 이 1시 2분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으니까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거든요. 해제 안 해요. 버티기 하는 거죠. 일단. 해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충북 증평하고 그 익산에 있는 그 제7공수여단하고 제13공수여단 여전히 대기 상태에 있었고 3시경에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육군본부에 있는 투수타 4명을 불러 올리고 예, 그러면서 해제는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일차 계획 내지는 이 계엄을 지속시키는 2일차 계획 내지는 2차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박안수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죠. 내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척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처음부터 했다. 다 준비했고 10월 1일 저기 국군날 행사 때
그 박한수가 그 행사를 받아서 진두지휘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군을 한번 동원해 본 거예요. 네? 특전사도 그때 왔었어요. 그 저 성남 비행장에 와가지고 시가 행진 때 군을 동원해 본 훈련을 10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9일 날 드론을 띄워서 평양에 흔들보고 10월 20일 날 또 연평도에서 약 K9 자주포 400여 발 쏴가지고 또 북한 놈들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10월 그 언저리에 천무 30발을 강릉에서 또 뭐 동해바다 쪽으로 쏴가지고 북한 놈들 또 흔들어 보고 그래서 계속 이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말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월 달에 준비를 하잖아요. 3월 달에 새 사령관을 불러 모으고 3월 달에 이상민이가 방첩사를 가고 3월 달에 충성 8000이라고 하는 훈련해요. 방첩사에서. 그 뭐냐면은 전시로 전환했을 때 방첩사가 이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훈련하는데 평년에는 1박 2일 했는데 올해는 2주를 했어요. 2주. 훈련은 2주였어.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준비했다는 증거. 그랬다가 쭉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가 서울에 그 대테러 훈련 하는 거 10여회 했고 딱 맞아떨어서 준비 다 해놨다가 김용현이 장관으로 딱 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합참 차장도 바꾸고 자기 쪽 사람으로 이렇게 쭉 인사를 계속해요. 하부 인사를.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관도 자기 쪽 사람으로 바꾸고 다 인사를 다 해놔요.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블랙 요원망이 다 깨졌다고 하는데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둬요. 문상호는 굉장히 그 김용현하고 가깝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그런 사람들 자리에 다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진우 여인영이는 김용현이 17사단장 할 때 이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수도권의 핵심 부대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 그리고 판교에 있는 안양인가 어디 있는 정보사 거기다가 사이버사령부까지 사이버사령부도 가천했어요. 이 네 개 사령부를 동원했다고 하면 이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 의혹을 지금 제기한 상태예요. 이 네 개의 사령부에다가 특전사령부 다섯 개 사령부가 동원이 됐잖아요. 엄청 네? 치밀했네요. 그랬으니까 이 1차 계획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2차 계엄. 내지는 내란의 지속. 국회 해제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국회법을 뒤집어 본 것 같아요. 법령집 가져오라고 했다는 게 네. 그런 거네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거 의원님 말씀 듣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반응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 빌미로 계엄령 때리려고. 근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발로 가짜뉴스 내고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 아직까지 전투 시작 안 했다면서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최근 발표가 있더라고요. 국정원 발로는 계속 가짜뉴스 비슷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빌미로 해가지고 뭔가 계엄령을 막 시도하는데 안 움직여 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밤 10시 반 돼가지고 계엄령 때리는 상황. 그러니까 선수가 바뀐 그러니까 거네요. 계엄령을 때린 게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계엄령 때리기 전에 8시부터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준비는 특전사령관이 이제 저희가 그 이 공익제보자로 한 거는 12월 1일 날 네? 그 6개 시설을 확보하라는 그 명단을 12월 1일 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그 푸나님이 보시기에 이 계엄령이 12월 3일 10시 시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잖아요. 길게 보면 몇 개월 전일 수도 있는 거죠. 몇 개월 전인데 실제로 자, 저 민주당사 국회 어제 보니까 민주당 3개. 당사에도 그때 경찰들이 왔었다면서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여론조사 꽃 6개 시설은 12월 2일부터 명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늦게 잡아도 12월 1일부터 계엄령 쿠데타 내란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12월 3일 10시 28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준비해 왔으니까
뭐 국회에서 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바로 해제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놓고 나서 2시간짜리 뭐 계엄령을 무슨 겁만 주려고 해서 뭐 실패했다는 등 무슨 국회의원이 넌 들어오게 국회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들어와야 쉽게 잡잖아요. 보좌관은 못 들어오게 하고 국회의원만 통과시켜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본회의장에는 제가 11시 한 30분에 도착했나?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한 50명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있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락해가지고 의원 다 들어오게 하라. 와, 근데 의원들이 꾸역꾸역 들어오시는 거 있죠. 안 올 줄 알았어요. 박범계 의원은 대전에서 택시 타고 기사는 퇴근시켰으니까 시속 뭐 한 150km로 밟고 온다 그러고 허영 의원은 자기 지역구 원주에서 200km 가까이 자기 이제 아마 엄청나게 벌금 많이 날 거랬는데 완전 소름이었네요. 200km로 밟아가지고 뚫고 네.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어? 부승찬 용인에서 뛰어 들어오고. 자 의원님 네. 그 전에 그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인터뷰한 거. 네. 그 저도 그것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저분들이 지금 약간 좀 이번에 좀 그 공익 제보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진실을 그냥 말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석열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 같지도 않고 네. 인간을 안 해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네. 저거는 어떻게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확실하게 실패한 다음에 이 두 국방위원이 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 인터뷰하면서 이 전국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게 이제 다시 새 규합을 해서 다시 튀어 올라올 거냐 말 거냐 그 굉장히 그 변곡점. 그 민감한 그 세력의 전환 시점이에요. 저기서 특전사령관이 다시 탱크 밀고 나오겠다 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낮에 그냥 끌고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니면 새벽에 또 끌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 다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하고 제가 이제 가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항의성으로 한번 방문하겠다 이랬는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체포될 수도 있다. 자기가 거기서 억류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특전사는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그 협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대테러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하고 둘이 가자. 어? 그래서 국방위원이 항의 방문을 하자. 거기다 인터넷 생중계까지 해버리면. 네, 이제 겁나니까 생중계. 못하게. 아,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갖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김병주 의원님이 좀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좋은 전환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또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휴민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저렇게 휴민트도 한 사람만 믿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하실 거고 왜냐하면 네. 계엄령을 먼저 의혹 제기를 했을 때는 정치 생명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진실로 안 드러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또라이 속된 말로 또 뭐 섣부르게 뭐 그 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 보내버릴 때 좋은 말 있잖아요. 쟤는 튄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근데 놀라운 정보력인 게 네. 김용현이가 출국한다더라 네. 튄다더라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결국 출국 금지로 막았어요. 저걸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김용현이 튀어버렸다. 그러면 다들 김용현한테 몰아버리고 대통령이 야 저 사고 쳐버렸네. 그래서 내가 뭐가지 쳤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아스 잘랐는데. 그래서 내가 경질한 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김용현이가 장난한 거다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범은 없어.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 사령관들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응? 야. 그래서 이 그 6일날 아 7일날 7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디 국방위 하는 날 이 사람이 튄대는 거예요. 장관이 바뀌어서 오전에 이제 마지막 그 티타임 하고 국방부 들러서 티타임 하고 자기 짐도 챙겨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날아갔으니까 예. 하고 곧 비행기 탈 것 같습니다 하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바로 비행기 탈 수 있는데 그 비행기 편수가 많아야 되고 비자가 필요 없어야 되고 자신과 그 연락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가서 해짓고 다녀도 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 일본밖에 없어요. 아, 네? 저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만 실행됐다 그러면 네. 완벽하게 실패를 해도 네. 김용현한테 몰아버리면 되고 윤석열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김용현 여권 취소하라 그러고 뭐 가서 뭐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잡아와라 그러고 안 잡으면 되잖아요. 조현천이 안 잡아오듯이. 근데 네. 어제 그래서 막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김용현 도망가는 거. 근데 어제 윤석열이 그 담화하는 거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29분 동안이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듣기만 했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네. 옆방에 소리 크게 켜놓고 내 방에 테레비 켜지 말라고. 어떤 그게 살짝 지나가서 보니까 녹화인데 얼굴이 빨간 거 보니까 한 잔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술 먹어야 연기가 생기는 정도? 근데 네. 말하는 내용은 어디 일개 어디 유튜브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지금 자기실들을 치는 사실은 비겁하게 도망가는 정도. 근데 이제 오늘 그 어느 의원이 이제 그 현안질의를 했어요. 대정부 질문 네. 하는 거 10분짜리. 그래서 그 당신이 제일 반대했던데 와서 답변하시오 하고 외교장관을 불렀어요. 조태열이를. 그래서 자 뭐라고 하드냐? 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하드냐. 오늘 어제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이야기했대요. 네? 이래서 아, 그 이야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인데 국가 별난 준전시 이런 것이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거 유튜버 같은 소리 해서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이런 게 떨어진다고 자기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냥 화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의사들 진단에 의하면 네. 정신병적 피해망상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갖고 네. 아직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네. 권력자는 대개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긴 해도 네. 너무 비상식적이니까요. 네. 권력중독 파워프릭이라고 하는데 권력중독은 항상 그렇게 나오고 ADHD 네. 그러니까 분노조절장애 뭐 이런 거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야, 그 우리 네. 이재명 대표의 성견지명 박선원을 영입안 했어요. 아니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났을까? 영입도 영입인데요. 진짜 이거는 우리 대표님한테 허락 받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독. 7월 한 20일 경에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쿠데타 계엄령 한다는 말 못 들었네요. 그래서 계엄령 한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계엄령을 준비하는 징후는 많습니다. 예. 용산 경찰서 40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시키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협조를 받아서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경호처장 때부터 예? 그리고 뭐 이 군 동향이나 이 충안파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그 조현천이가 하고 친구고 조현천이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좀 잘 점검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필리버스터 때 내가 계엄 문건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본회의 때 해야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본회의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표님이 이제 피습을 당하셨잖아요. 아, 남다른 척? 그래서 아, 이 자들이 나를 또 죽이려면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자객 같은 사람을 또 보낼 거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뭔가 이 국가폭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돼서 나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는 두려움 겸 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야. 그리고 그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사회과학적으로 옳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링을 했었고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한테도 야 쿠데타 할 것 같아. 개명할 것 같아. 그런데 김민석 최고도 그렇게 동의를 해줬고 김병주도 동의를 해줬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막은 거예요. 네 사람이 네.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지도부 세 사람이 네. 박선원을 믿어준 결과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점도 있죠. 아. 네, 그런 점도 있죠. 자, 근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얼기가 잡혀요. 네.
북한을 자극했던 건 계엄령을 위한 거였는데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무리수를 둬서 계엄을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네요. 그 과정에서 오늘 그 김호준 동장장 이야기가 난 더 퍼즐이 잡히거든요. 네. 그게 북한의 소행이어야만 되는 것 일종의 북한이 침투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계엄령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당 대표를 사살해 버렸어. 그러면 계엄령이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준 공장장의 증언이 전혀 혼백난계라 퍼즐 하나 맞추는 완벽한. 네. 와. 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그 HID 부분은 조금 이제 신빙성이 있고 뒤에 부분 있잖아요. 미군을 어떻게 하고 뭐 화학전하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보를 본인이 받으셨다고 하고 본인도 검증은 안 됐다 이야기했어요. 예,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검증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짚어봐야 되고 정보를 모아봐야 되죠. 아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대1 인터뷰를 할 때는 예. 이제 박선우 의원 뵐 때마다 느끼는 건 저분이 약간 좀 그런 거죠. 그 웃는 듯 저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뵙고 저 그 모습을 보고 내공이 장난 아닌데 일종의 이제 왕급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막 화내실 때 화내시다가 좀 유머도 막 발휘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분이 그것도 이제 가장 가까운 고향 선배세요. 예, 저하고는 그렇습니다. 푸나님하고 태어난 곳이 같아서.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정말로 자랑스럽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계엄 전국에서 야 진짜 대표가 인재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일단 공식 용어가 인재 위원장입니다. 예, 인재 위원장입니다. 근데 4번으로 영입한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해봤고요. 지금 방송하는 시점 내일. 예. 시간 땡겼더라고요. 한 시간.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네, 5시가 아니고 4시. 네, 4시인데 네. 이제 탄핵을 앞두고 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쪽 보시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노리는 거는 이 긴장이 늘어져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판을 엎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탄핵에 가면은 헌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김을 빼고 내란이 아니고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탄핵을 가더라도 좀 숨을 죽여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제2의 내란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고 제2의 내란이 준비된다. 응? 탄핵에서 살아 돌아온다 라고 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겠어요. 지금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이미 나라를 망쳐놓고도 전혀 이 제대로 일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출근을 가짜로 한 사람이라면서요. 경호처하고 경찰청에다가 깡통이라고 하던가 벙카. 벙카.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타지 않는 차가 한남동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을 가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박근혜는 월, 화, 목, 금 일하는 척 했어요. 최순실을 시켰지만. 월, 화, 목, 금은 출근은 했어요. 이 사람은 출근한 척 거짓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무정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을 해야 됩니다. 직무정지 되자마자. 직무정지 구속. 되자마자 구속시키고 직무정지 되면은요. 관저에서 거의 못 나와요. 누가 업무 보고도 못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박하지만 정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안 끝내면 이 소란과 어수선함이 길어지면서 나라가 얼만큼 망가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 혹시 계시면 전화해 주세요. 국힘 의원들한테.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에 꼭 탄핵 가결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큰일 하셨고 앞으로도 큰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 예. 등 야당에 어마어마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정말 예. 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선거 유세장에서는 본 적이 없는 예. 세대들이 지금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잠깐만요. 근데 저도 이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고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국회 안으로 있어요. 쏙 들어가셔야 돼 지금 상황은. 아니 지금 저 국회에서 있어요. 용내 대기. 예. 사실 새날은 거기
국회 영내에 가깝죠. 아, 네. 자, 여보 국지미 관짝 하나 놔드려요님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캡틴 K님 고맙고 박선자님 개병님 박선원 동지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자 김효명님 응원합니다 의원님 혹시 네. 예산 삭감에 극한 분노를 보인 윤석열과 군을 서열하려는 지금의 필요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셨고요. 네. 자 김선영님 마틸다님께서는 이런 시원한 얘기 온종일 기다렸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 보내주셨고요. 박미선님, 박선원 의원님 위험합니다. 구독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채팅창 상단에 박선원 TV 지금 30만 넘었다고 합니다. 예, 구독해 주십시오. 한 방에 30만 넘으신 네. 정말 대단히 나라 살리신 분 박선원 의원 안전하게 윤석열 네. 탄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새날 독자님 뵈서 반갑고요. 그 저기 극우 유튜버들은 혼자 한 150만 한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화돼야 되니까 우리 새날로 다 조직화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의원 저 김병주 이재명 아. 이쪽으로 해서 우리도 스크럼 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저들은 알아요. 이제 더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니까 구독해 주십시오. 새날 TV, 박선은 TV 모두 구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새날까지 걱정해 주시네. 아, 새날도 한 500만 돼야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뭐 네. 활약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이게 개인은 다. 네. 외로운 존재들이거든요. 네, 네. 저 힘내시고. 네, 힘내겠습니다. 100만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박선호 네.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탄핵시키고 봬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보라님. 네.